어머님 이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제 미량 공연을 오면서 총 세 번 파트를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공연이 첫 번째 파트 공연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저를 제외한 이 멤버들이 있죠. 멤버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얘 뭐하는지? 이 사람 무슨? 약간 귀엽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자기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는 이제 댄스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도 입으로 하지 않고 춤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거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 같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5, 6, 7에 준비되셨나요? 아, 너무 아리따운 우리 귀요미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럼 한번 준비 먼저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두 번째 무대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 공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마시세븐에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저희 마지막 공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 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감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아어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저랑 아이디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